교민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다들 착석해 주시고 휴대폰의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비상시 대출분, 대피출구는 무대 뒤쪽과 정문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화장실은 무대 뒤쪽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인회 부회장 박찬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46명, 그리고 대리인까지 대리인 신분으로 13명, 그래서 총 72분이 대역기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오클랜드 한인회 총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혁 한인회장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오클랜드 한인회를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이 오신 것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를 여는데 좀 매끄럽게 끝내기 위해서 여러 회원들의 협조를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13대 경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형 부회장님께서 전차 회의로 보고하겠습니다. 자, 전차 회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정기총회 기타 안건으로 2017년 3월에 있을 국민은행 대출 연장권에 있어서 2016년 6월 35,000불을 미리 상환함으로써 대출 연장 요건이 충족되어 대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청하십니까? 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명판 제막식을 받았습니다. 면판을 보시면 금세판에 100불 이상의 기부자인 500여 명의 기부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추가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박물관 문화 나눔 축제에 참가해 태권도, 가야금, 대금, 창, 민속무용, 노래, 북글씨 등 한국 전통 문화를 현지인들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작년 4회를 맞은 아시아 퍼스픽 필름 페스티벌에서 한국 영화를 현지에서 상영하여 한국의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년 11월 산타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습니다. 작년 12월 교민 가족 운동회 및 어르신 잔치를 통해 교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년 한인 가이드북 무료 발간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한인의 날 행사를 통해 다민족 국가가 사는 뉴질랜드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간 프로그램으로 태권도 교실, 청소년 프로그램, 한국어 강좌, 영어 쓰기 교실, 어르신 영어 교실을 하였었고 민원 상담, JP 서비스, 법률, 회계 상담을 통해 교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최병춘 사무총장님의 회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원래 저희들 회계보고가 4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하게 되었으나 지난 총회 기간을 마치기 위해 6월 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4개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JL 파트너스에서 발송한 결산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한인회 운영, 한인회관 운영 및 기금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 회계 보고로서 총 수입으로 한인회계와 제동포재단, 부산시, 오클랜드 카운실 등 현지 및 교민사회의 공통 등등으로 한인회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총 수입은 약 19만 4천 불입니다. 수출 항목으로는 회계 비용, 이벤트 경비, 가이드북 비용, 강사료, 외지 등 총 지출이 약 17만 7천 불입니다. 2017년 6월 19일 13대 한인회에서 건립기금으로 2만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인회관 임대관리 및 기금회계 보고입니다. 1년간 총 수입이 약 15만 8천 불이고 지출이 7만 5천 불입니다. 1년간 수입이 15만 8천 불, 지출이 7만 5천 불입니다. 여기 레이트, 건물 보험료, 대출 이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대출 원금 상한이 9만 4천 불이 되어 5월 말 대출 잔액은 49만 24불이 남아 있습니다. 네, 49만 23불이고 추가 6월 19일 2만 6천 불이 상환하여 현재 46만 4천 24불이 남아 있습니다. 한인회관에는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과 매년 납부해야 할 레이트, 보험료, 건물 관리비 등의 지출이 발생하여 회관 공간을 우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2018년 한인회관 임대수지 예산서입니다. 현재 기준 연간 수익이 9만 8천 불이고 재산세, 보험료, 대출이자 등 총 비용이 5만 8천 불이 지출 예정입니다. 흑자 3만 5천 불가량은 은행 대출금으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인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금 부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세요. 저기 함께 하시는 우리 정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총 수입이 저기 그 세관 연간 임대 수지 예산서에 보면은 연간 총 수입이 19만 3,691불로 나와 있습니다. 중에서 임대 수익이 158,382불입니다. 그게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맞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있죠. 아니 그 수입하고 네. 우리가 한인회관의 수입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것만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회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총 수입이 193,691불로 지금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일반 회계 보고 한인회관 운영에 보면은 거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일반 회계 보고하고 한인회관 관리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보고 수익이 따로 있고 한인회관 임대관리 수익이 따로 따로 있는 따로 지금 저희들 정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도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럼 총 수입이 입구에 가면 약 30만 불 정도 나오게 그렇죠. 되는데 30만 예. 불 정도 되는 게 총 수익이 되는 거죠? 전체 수익은 그렇게 되죠. 아, 이 전체 수입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한인회관이 아직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환이 끝날 때까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이 한인회관으로 수입 수지 적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이 연간 35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혁 한인회장님의 기타 안내를 양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4대 한인회장 당선자 박세태입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이상을 추구했던 통합된 한인회 아니 우리 지금 모두 함께 총회니까요. 지금 그 예, 제가 질문하고 하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예, 질문을 몇 가지 나중에 이게 당선 축하 인사를 하실게요. 얘기했는지 가만히 있어요. 저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절차를 넘어가도록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기총회에 대해서 공고가 2주 전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교민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간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세요. 아니, 확인하고 저는 의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시간 드릴 테니까 앉으세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그다음 질문이 있다고 해도 질문만 하세요. 네, 예. 두 번째 선거관리 그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이승광 전 총무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와 지금 총무회와 관련 없는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네, 별도의 시간. 별도의 시간 드릴게요. 사회자 권한으로 회계 보고에 관한 질문만 이 시간은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간 드릴 테니까 드릴게요. 기타 사항 보고가 끝난 후에 네, 질문하실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 상황에 대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예, 드릴게요. 예, 하나만 해주세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인회가 잘 돼서 진짜 새로운 이제 평화 13대에 가서는 13대, 12대 때 다 이끌어놓으신 우리 김정희 회장님의 그 한인회를 토대로 13대에서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수고도 하셨고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궁금한 게 저도 정의원으로서 한 5년간 한인회 활동을 했지만 지금 총 수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35만 불이라는 수입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인회 운영에 대해서 수익금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총 토탈에서 총 지출금이 나옵니다. 그럼 총 수익금에서 총 지출금을 빼게 되면은 우리 한인회 운영이 적자인지 적자인지 나와 있는데 이 총괄 보고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일 파트너스에서 우리가 지금 장부를 한인회에 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분리해서가 안 돼요. 절차상 한인회 하나의 그걸 카운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래서 우리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하고 한인회의 그 재정을 분리해서 아마 팀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나눠주셨는데 이해가 안 됐으니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예. 이해라는 건 개인적으로 그냥 사무실에 언제든 오시면요 충분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회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발표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인회관을 운영하는 그 건물관리위원회에 네. 소속으로 계좌를 따로 해서 네. 한인의 업무활동 계좌와 네. 한인회관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인회의 총 수입 19만 4천 불에 17만 7천 불을 제한 나머지 잔액 중 2만 불은 한인회 건립 기금으로 2만 불을 마저 도네이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인회는 몇천 불의 밸런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인회에 대해서는 한 2만 불 특정은 않는데 이제 임대료 상환하고 3만 몇천 불 났는데요. 예, 예. 2만 불은 부족하고 만 불 정도는 14기 한인회 운영 잘하라고 넘길 예정입니다. 처음 워킹 캐피탈로 넘길 예정입니다. 한인회에서 운영됐던 임대료와 관련된 한인회 간에 대한 한인회 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한인회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리에서 렌트비를 받고 건물 임대 관련 레이트나 메인터넌스, 기타 전기세, 전화세 부분을 지불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당 건물과 관련돼서는 8만 불 정도 흑자로 나와 있는 걸로. 예, 그래서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 관련해서 다른 질문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타 안건에 대해서 김성현 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 관련 말고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또 앉아서 얘기를 진행할게요. 5월 22일 날 하병우 감사님이 한인회장 출마하기 때문에 일단 사임해가지고 신임 감사로 변방우님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변방우님은 11대 한인회 감사로 활동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변방우 감사님을 추인 받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의견을 묻겠습니다. 변방우 감사님을 한인회 감사로 동의하시는지요? 13대입니다. 네, 13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대 변방우 한인회 감사로 임명됨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의미 있습니다. 지금 한인회 감사로 하게 되면요, 이제 절차상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우리 정관상에는 가방시상의 천성인데 굉장히 박수 몇 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정식으로 네, 그러면 그 정식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동의하시는 분도 가방수 이상이 되면 통과되는 거니까 예. 가방수 이상이 확인하시고 지금 몇 명의 박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손 들어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수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수하신 분들 카운트한 결과 총 59분 중에 42분이 동의하셔서 감사로 인사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이게 그 대리인은 우리 그 성원 보고의 인원에 포함되고 이게 실제 한 사람 일별권은 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46명 중에 42명이 됐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일단 통과하는 걸 하겠습니다. 저기 변방우 감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하병각 감사님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어요. 1년 2주 3주 전에 사표를 냈지만 이해주 하병각 감사님 그동안 수고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방우 감사님이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까 시간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기타 안건이 끝나면 제가 질문하실 시간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고 그랬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그랬어요. 저거 잘못하지 말아요. 자, 또 다음. 예, 기타 한 권으로 2017년 3월 달에 국민연금 대출금을 5만 6천 불에 최고에 관해 3만 불 일시 상환과 그리고 6천 불 원금 분할 상환 12개월 한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3년 4월 달에 그렇게 더 갚았지만 내년 4월 달에도 아마 국민연금에서 그걸 또 요구할 거예요. 총회에서 꼭 좀 그걸 인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이 금액을 우리가 매달 연 3만 불하고 매달 합치 6천 불 3만 6천 원 갚는 거를 우리 총회에서 승인해달라니까 승인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것도 카운트해 주세요. 예, 총 41분 중에 27분이 아니 여기 하나 더. 예, 전체 40명. 40명 전체 40분이 동의하셔서 과반수가 넘어 동의 통과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 내무부의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영상으로 나오시면 지금 김형국님이 지금 오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오클랜드 카운슬에 근무하고 그리고 여러 이민자 관련 단체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펜트리버 대학 정치학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신재현님은 현 희봉 캠핑의 대표로 계시고 한양대학교와 오클랜드 역사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열 씨는 현 공인회계사이고요 서울대 경제학 박사하시고 오클랜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최유지 현 뉴질랜드 호주 변호사고 오클랜드 법대 졸업했습니다. 다음 이준용 씨 현 법정 변호사고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오클랜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분을 분쟁조정위원회의 동의를 여러분께 여쭤보는데 동의하시는 것으로 죄송한데 이번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카운트가 빠를 것 같네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장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회의에서는 동의라는 말을 여러 번 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회의에서는 앞에 사람과 뒷사람과 같다는 동의라는 말을 쓰지 못해요. 찬성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의라고 하는 건 움직여동자의 동자는 다리가 동의고 앞자와 두 가지의 말을 한마디로서 해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동의라는 말은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찬성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고맙습니다. 가르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때가 아니라 네네. 여기 높은 분이나 또는 애로운 사람이 와서 본다면 우리 한의에 얼마만큼 수준이 되느냐는 걸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앞에 사람과 같다고 하는 얘기는 찬성하십니까로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지 않으시는 분들 거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찬성 몇 명, 안대 몇 명, 우유 몇 명, 기권 몇 명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사회자가 좀 그걸 수출해 주셔서 올바른 사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만 하면요. 이걸 투표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위임장을 잡는데? 소용없어요. 위임장은 그게 정원에 이게 해당하는 것 마음에 사시면 그 위임장 가능한데 투표권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찬성. 제 6번 해석은 그렇습니다. 다시 좀 위임장 가신 분들은 투표가 아니고 한 표만 된다는 얘기죠. 예.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카운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색깔이 하얀 색깔이 아니신 네. 지금 저 분쟁 도쟁 위원회였던 것은 교민과 교민 사이 일어난 일을 그게 아니고 네, 교민들이 한인회에 그거를 그 지난번에 조국남 씨 외에 네. 그 내무부에 고발해가지고 내무부는 사실 한인회 사양을 모르는데 네. 그 사람의 친고자에 따라서 하는 건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네. 분쟁위원회를 꼭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만약에 가면 그것이 자기네들 검토 안 하고 일단 그쪽 패스가 됩니다. 그죠? 그쪽에 물론 그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그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내부에서 다시 그걸 검토하겠다.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여기 안건 흔히 보면 교민하고 한인에 관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교민과 교민 그건 할 수 없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난 한 달 그 한 몇 개월 전에가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는데. 본인들은 우리 교민들의 추인을 안 받아가지고 활동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청와대 이렇게 사태 한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부하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서로 협의하는 기구네요. 협의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선정됐으면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 갈 건지 안 갈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아 자체적인 게 아니고 내무부하고 관계된 분쟁조정은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시겠는데요. 오늘 회의는 이 회장 임칭식 아니에요? 총회 겸 임칭식입니다. 기 전임 회장은 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회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장 우회장 이제 선출이 되면은 기 선출이 된 거예요. 됐다고 하게 되면은. 나는 하단을 하고 신임 회장이 앞으로 의장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장은 기 창시를 했어요. 이 회장 이 회를 의원 감사합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의원 감사합니다. 좀 앉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 보통 하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시간이 자꾸 너무 지나가는데요. 더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토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심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지금 정리상은 64대 정리품이 아니고 13대 정리품입니다. 본정조정이었는가 보니까 조금 교민들과 한인의 사회 문제죠. 총회로 한인에 있는 한인의 발굴을 하는 회장이 지금 회장인데 한인의 일부러 중립 입장으로 바뀝니다. 중립 입장에서 한인회가 잘못됐을 경우에 예, 그러면 일단 아까 보수가 안 됐으니까 보수를 편집을 일단 그렇습니다. 네, 분쟁 조정위원회 찬성하시는 분 없으셨고요. 기권하시는 분 있으시면 거수에게 기권이요. 기권 한 분 계십니다. 찬성하시는 분 있었는데 잠시만요. 요거 거수 끝나고 거수 전에 제가 들었는데 다른 분이 질문하시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이기 때문에 거수 전에 말씀하십시오. 네. 그 분쟁조정위원회 그 좋은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그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뭐라 그러죠? 그 기간이 활동하시는 기간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추후 알려주실 건지. 그 선정 기준은 일단 교민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한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기에 13대는 저는 결정한 지금 시작도 안 되는데 14대에서 만약에 그건 1년을 하겠다, 5년을 하겠다, 그 14대에 묻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부탁드립니다.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한 분들은 다 드셔야 되거든요. 일단 선달이 카운트. 네, 지금 카운트했습니다. 어르신은 빨리 얘기해. 먼저 네. 카운트해. 내리세요. 전체 선 드신 분 50명. 50명.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참석하신 총 인원이 46명이었는데 추가로 4분, 5분 정도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수하신 총분 명수는 50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42명으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 분 기권 있으시고요. 45분 찬성으로 통과된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관 개정권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관 개정이 우리 아까 그 회계 사무총장님 얘기했지만 회계 연도를 정관 17조 1항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지만 이게 한인 회장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6월 1일부터 5월 30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 보고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시행, 오늘도 이번에 실행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인을 놓고자 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립니다. 55명. 네, 지금 6분이 더 오셔서 찬성 96분이십니다. 기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없으십니다. 반대 거수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총 56분 중에 56분으로 통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기타 안건으로 우리가 그 총회를 열겠다고 신문 공고를 낸 후에 6월 16일까지 어떤 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건이 왔는데 그 대표로 건물관리위원회에서 일단 왔으니까 건물위원회에서 또 박성규 위원장님이 좀 잠깐 와서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건물관리위원장 박성규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도 저 한참 분쟁이 났을 때, 15만 불 돈이 입금이 안 돼서 분쟁이 났을 때, 그 바로 직전에, 그 이후에 돈이 한 2년간 또 저기 영상에서 비치하고 있는데 돈이 안 나와서 항상 그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취임해달라고 해서, 아유, 저도 처음 고사를 했는데, 새로운 총영사가 이 건물위원장이 책임하에 이런 게 없으면은 지불이 연기된다 그래서 제가 얼른 승낙을 해서 영상을 찾아가고 몇 번 말씀드려서 뭔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해야 될 일 뭔가 하고 쭉 봤더니 그 건물 관리에서 나오는 돈 문제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건물 관리에 또 제대로 렌트가 안 나오는지 또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 건지 이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간 같이 김 회장하고 매 분기마다 결산하고 쭉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을 갖다가 저희가 상환 처음에 제가 할 때는 60만 불이었는데 이거 다 빨리 갚아야 이게 완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됐구나 했는데 개별적으로 도네이션 하신 분들이 처음에 몇 년 전에는 쭉 들어가고 한 몇십만 불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돈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갖다 어쨌든 뭐 그 건물 임대료를 제대로 받더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 옆에 있던 저 키위가 쓰고 있는 공장도 한 10여 년간 한 번도 안 올렸답니다. 렌트비를. 이번에 렌트비를 올리게 작년에 해서 5% 올렸죠. 예, 5% 올렸고 또 여기 빈 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한 칸인가 두 칸 예, 지금은 이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다 세워서 1년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저희 돈 몇 달 만에 한 번씩 돈만 나오면 계속 은행 입금을 시켰거든요. 입금을 쭉 시켰는데 외부에서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관리위원장이라든지 한인회장 지금 저 사인권자가 건물을 팔고 매매하고 융자 같은 거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현 한인회장하고 현 감사하고 관리위원장입니다. 관리위원장이라든지 감사회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나가버려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여기 뭐 한인회장만 신경 쓴 게 아니라 그 교민 여러분들의 모든 그저 십시일반에서 남은 100불에서부터 몇십불에서부터 몇만불 내신 분도 쭉 계신데 이거 바뀌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게 공론하고 뭐 해야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이 돈이 이제 앞으로 그 렌트비가 조금 오르지 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 돈을 유용하게 그저 환불하기 전까지 저 은행에서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연 5만 불 입금 싣고 이자를 내라 그러는데 김세현 회장이 임대료 나오는 거 하면 도저히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3만 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공문 딱 보내고 자기들 취지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국민의힘하고 거래하면서 지점장하고도 잘 상의해서 3만 불, 연 3만 불에 월 이자 중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또 보니까 이게 돈이 지금까지는 김성현 회장이 자기도 돈 10만 불을 도네이션 했지만 이 앞으로 어떤 한일 회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다 전용해갖고 또 한 대 용도로 쓸 수 있는 요인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제가 이제 김성현 회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이 돈은 융자금을 사환 전까지는 절대 한 푼도 다른 용도를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을 갖다 넣자. 제가 그 정관하고 규정을 그 건물 관리위원회 규정을 보니까 그 내용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집어넣자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한의 회장님들만 지금 여기 임원들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교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다 했었는데 그 영구적으로 바뀌는 사람들 왜 영구적으로 몇 사람을 더 넣어서 항상 우리 한인 내 발전과 상황을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해서 몇 사람을 추천해갖고 같이 연구 이분들은 뭐 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임원으로서 추천 사인권자를 갖다 추천해야겠다 하는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까지 다 말씀드려도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뭐 영구 기타 건을 말씀하시는 분이 맞죠? 예, 죽는다든지 아이가 편전에서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이민 가신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야 가시면은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분들은 몇 분이 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만 하면 됩니까? 예, 오늘 그래서 예. 그래서 정관 개정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인회관에서 나온 입금은 그 한인회에 전용하면 안 됐다는 말씀과 지금까지는 제가 4년 동안 한인회관에 나오는 돈은 일부도 한인회로 유용 쓰진 않았고 한인회관만 위해서 그 장부 그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돈 남으면 갖고 했고 한인회는 한인회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그 지금 그 관리위원장님은 아마 정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건물 관리위원 건물주의 어떻게 사인권자와 마찬가지죠. 사실 한인회가 BOD 멤버인데 그것이 사인권자가 지금 지난 정관에는 한인회장 그리고 감사 그리고 관리위원장 세 명 있는데 세 명은 항상 유동적이고 지금 관리위원장 관리위원회에서 뜻은 그 외에 고정적으로 좀 이게 변하지 않은 세 사람 좀 추천 좀 사람과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있는데 아마 14대 박세태 회장 쪽에서는 조금 캠프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금 시간 되면 설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박세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일반 회원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캠프 차원이 아닌 일반 회원님. 아니요. 그거는 딱 듣고서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14대 한인회장 당선자 박세태입니다. 제가 공약 발표회 때 여러분들이 다 방송되고 들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한인회관 임대수입과 웨이트 그 다음에 지출에 대한 어떤 연기라든지 모든 것은 100% 빚을 받는데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의 운영비에 대한 그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해서 거기 또한 수입이 남는다면 또한 우리 건물 빚을 받는다고 최우선적으로 갚는다고 제가 말씀으로 공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인권자에 대한 것도 제가 공약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 있는 구조는 한인회장, 감사, 건물관리위원장 세 분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제가 추가로 사인권자를 하자고 또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한 공약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민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관 개정에 관한 것은 증관 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교민의 의견 수렴과 여러분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히 검토를 된 다음에 이 개정이 증관 개정이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이렇게 제가 조금 저급한 표현하면 졸속으로 통과해서는 아니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건물과 한인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후세대를 위해서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해서는 분명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많은 의견을 이 시간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예, 하지 마세요. 정관위원회에서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 정관의 내용을 바꿨을 경우 그런 해당하지만 이거는 추가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안건으로 나온 거하고 본인의 그 공약 사항과 똑같은 건데 왜 그거를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지금 박성규 위원장님의 그 갖고 나온 그거를 지금 그 안을 방안을 제 생각에는 13대와 14대가 만약에 강행하게 되면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빠지고 13대는 빠지고 우리 그 박성규 위원장님의 그 상정 안을 철회해 주셨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려받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분이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박성규 위원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교민이 나중에 얘기한 거고 동의 안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정준이 부탁드립니다. 왜 꼭? 뭘 모르겠어요. 14대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13대 한다는 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저는 의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의장님 아니거든. 왜냐면 의장님 회의를 전개 하시니까 일단 그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그걸 찬반 표결 물어봐. 아니요. 저는 일정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예. 동의안 쪽을 유도해도 안 되고 폐기한 기사 그 의장이 그날 처음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근데 13대 화합을 위해서 조금 좀 양해를 좀 해주시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의견을 낼 때는 마이크를 가지고 하지 안 들립니다. 마이크 주세요. 그렇죠. 네. 거 아프지. 흥분하지 마시고 혈압을 보시면 건강 안 좋으세요. 이거 좀 얘기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일단 정관계정 안건이 정확하게 이란 이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거를 아까 제가 부연 설명하는 성공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질문하신 대로 제가 새로 정관계정 두 가지 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관리위원장님, 한인회장님, 감사님 세 분에 의해서 회관에 대한 모든 그 거래나 모든 거에 대한 관리를 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1안 우리 현재 건물관리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추가 3인을 영구사인권자로 추가 등재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은 새로운 한인 회장님으로서 그 3인의 영구 사인권자 말고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한인회관 임대료 수입은 회관 구입 시 차입한 은행 융자 등을 환불하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추가로 넣고자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안, 대출이나 상환대기장까지는 전용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그 안에 제가 제청하고요.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이제 박성규, 종영원 박성규 건물관 위원장님께 인정하고 싶은데 어떤 법이든지 일단 상식과 또 일반적인 논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법제적인 취지는. 근데 잠깐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현재 회장, 현재 감사, 그 다음에 현재 건물관리위원장 이 사람들은 임기를 가진 유동적인 3인인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작당을 해서 말이 좀 거치죠. 이 사람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사인권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을 팔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그러한 개인 3명을 영구히 하겠다. 이거는 법 취지가 우리 한인사회를 기본적으로 조금 너무 룩다운하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무죄 추정 원리가 아니고 일단 유죄를 추정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건 법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인 현 한인회장, 현 감사, 그리고 현 건물관리위원장은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에 대한 이 사인권자가 꼭 소유권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우리 전체 아니요. 사인권자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부동산.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개인 건물이 아니고 한인 우리 한인 우리 회 한인들을 위한 한인 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누가 그걸 개인 소유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없고 또 올
더 앞으로 미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도 없었고. 우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현재 임원들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바뀌는데 저는 특정 개인한테 어떤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직의 직책을 가진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그 사인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2년 뒤가 됐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사인권자가 바뀌겠죠. 그런데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 한인회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인권자를 3명 더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특정 개인을 지정을 해서 영구히 간다 이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 논리를 생각하면 그 세 사람이 다른 뜻을 가지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이거 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건물 관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4대에서 어떻게 논의되실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개인 개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서 누가 들어오든지 특정 개인이 아닌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한 인물이 들어와서 이것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현 회장 감사 건물관리위원장이 사인권자가 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임기 2년 이후에 또 바뀌게 있어요. 나머지 세 사람 들어오시는 분은 특정 개인에 주목하지 마시고 공이 있던 공이 없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니까 시스템을 먼저 정한 이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받을 건 안 드렸어요. 안 드세요. 지금 한인회관 운영을 공정하고 오래도록 잘 하시기 위해서 관리위원장님께서 안건을 올린 그 마음과 충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위원장님의 뜻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한인회장님으로서 이 안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내용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장님께서 이 안건은 그럼 다음 회장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한일 회장님 지금 물러나는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도 이 일을 좀 마무리를 짓고 마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으셔서 그 관리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 너무 그 우려를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오늘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회장이 결정을 하는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사실은 오늘은 회장님 임식, 취임식이 중요한 행사, 이게 그렇게 중요한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은 또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성규 위원장님의 안건에 대해서 제 개의안으로, 개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사인권자를 추가 3명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고요. 다만 그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 정하지 마시고 건물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앞으로 현재 14대 회장단에서 임원단에서 건물위원 어차피 지금 건물위원장이 한인회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50대 50의 그 책임과 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제 3안에 나왔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한 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시는 이런 장치가 혹시 이 유리병이 깨질까 봐 그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주 원칙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 지금 14대 한인회장 하신 분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14대 하신 분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멀리 가서 어떤 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임 13대 회장은 자동적으로 사인권자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14대가 같이 들어가고 그건 오우진 씨 개인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 감사합니다. 예, 저 그러면 먼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침식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안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이 안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번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 일단 거수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오늘 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거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논리가 됩니다. 본인은 말씀을 들어보시죠. 하나만 한결을 정하셔가지고 14대로 냉기세요. 14대로 시간 낭비요. 이게 시간 낭비. 아닌 말로 다음에 아닌 말로 나중에 김상혁 회장님을 모시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모셔야 회장님에 대한 내용이 이게 불단을 일으키고 시간 끌기에 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오늘 좋은 날인데 이임식 취임식 같이 가는 좋은 날인데 이거 하지 말고 다 14대 회장단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이 숙제를 제14대 한인회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정기총회를 마치고 13대 김성혁 한인회장님의 이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들어서 일단 정기총회를 마감을 폐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 13대 김성혁 한인회장님의 이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 13대 김성혁 회장님의 업적 소개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짧다 문자고 길다는 긴 시간이지만 하여튼 회장님이 말없이 한일회를 참 잘 이끌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임원들 같이 일한 임원들 소개를 좀 하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업주 소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깜짝 선물입니다. 정말 고맙고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특보님, 김혜정 이사님도 좀 나와주셔가지고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능하고 잘생겼죠? 뭐, 이거 13대 임원들이 하신 해가지고, 남근 해가지고, 13대 그 한인맥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우리가 권성원 수석 부회장님이시고요. 박찬영 부회장님이고요. 그리고 권성원 부회장님, 황태환 부회장님, 그리고 최경수 사무총장님, 그리고 제인스 리 이사님, 그리고 차선경 이사님, 대니얼 로 이사님, 양윤정 이사님, 양준홍 이사님, 그리고 김혜정 이런 담당 계시고, 그리고 JP를 담당하는 변경석 이사님, 그리고 저 사무장님 잠깐 나오는데 정준이 어디 갔어? 정준이 나와요. 예, 우리 13대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회장님 기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인사를 하게 되니 난감이 교차되면서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앞에서 보니 조금 더 잘 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감흥이 앞섭니다. 2년 전에 13대 회장 출마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저와 6분에서 중요한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분의 단독 출마를 그냥 볼 수만은 없었고 그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 흑색 선전을 하였기에 오클랜드 한인의 역사에 잘못된 기록이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가 있어 재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고 그동안 총영사님과 많은 교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제 2년간의 13대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출마를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쟁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한인회관을 잘 지켰고 한인회관의 재무구조가 적자해서 이제는 연 몇만 불의 흑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인회관의 재무와 한인회의 재무를 분리 회관 운영을 잘 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대 의원님들, 건물관리위원님들, 고정위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전체 교인들의 협력과 응원으로 이루어졌기에 이 자리를 통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간에 교민회관 사용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 13대 한인회 임원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함과 올바른 생각만을 추구하여 지내왔습니다. 그런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기, 모략, 거짓 등으로 너무 가슴 아프게 매도를 당하였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힘을 주신 많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교민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기고 우리 교민들의 영원인 한인회가 평온한 본연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뿌듯함을 느낍니다. 특히 오클랜드 노인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과 응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인회의 많은 크고 작은 행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던 것은 뉴질랜드 한인여성회 회원들의 무한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여기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13회 한인회의 임원들은 진실만이 승리한다는 오직 한 가지 믿음 속에서 봉사를 게을리지 않고 결코 모함 등 악한 동기로 인한 거짓은 설 자리가 없던 것, 없는 것을 잘 이겨낸 본보기라고 자평해봅니다. 이제는 남을 모함은 거짓된 뉴스가 교민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또는 이제는 그런 거짓을 날조한 사람들을 우리 교민사회에서 더 이상 밟지 못하도록 같이 청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임기간 중 못다한 일도 있었고 부족함도 함도 많았지만 이제 다음 회장의 짐을 드리고 떠납니다. 부디 한인회를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교민이 참여하는 행복한 한인회, 교민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한인회, 교민을 위해 봉사하는 한인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교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다같이 계속 우리들의 한인회를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만원 김성혁 회장님께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 있겠습니다. 아,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강한기 전 회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감사패 수여식 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우리 교민사회의 버팀목이자 기름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우리 한인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교민사회에서 스시 비즈니스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스마트 스시의 주옥종 사장을 만났습니다. 식사하자고 만났는데 대뜸 만나니까 아이 선배님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요. 무슨 일 하면서 소리가 아마 이제 은퇴 후에 노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했으니까 은퇴 후에 이제 부상도 해보려고 아마 물어봤겠죠. 그래서 난 너무 바빠. 주사장은 돈 벌라고 너무 바쁘지만 은퇴한 사람들은 돈 쓰러 다니라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은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한다고 바쁘고 그날만 둘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부터 각자 생활을 하는데 화요일에는 화요 골프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수요일은 수요 포럼이라고 모임이 있어서 하고 또 목요일은 에그 모임, 에버그린 젠틀맨이라서 에그 모임 또 해피 젠틀맨이라고 하는 또 평통 위원 출신들끼리 만남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훌쩍 다 갑니다. 또 집에 있으면 더 갔고요. 집에 있으면 뭐 바둑왕전도 봐야죠. 드라마 수상한 파트로도 봐야죠. 뭐 복면가왕도 봐야죠. 복면가왕에 요새 뭐 마이클 잭슨 닮은 친구가 와서 블랙 잭슨이라고 해서 노래했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민자녀입니다. 요새 그 정근의 법칙에 나오는 마이크로다시라는 친구의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낙원식당의 아들들인데 그것도 봐야죠. 바빠요. 사실은 토요일도 바쁜데 오늘 또 아침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넥타이 차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한인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인회와 한인회장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가? 또 어떤 사람은 한인회 영사관 이런 거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어디 갔는지도 안 보이대요. 제가 그 뭐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뉴질랜드 이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초 김영삼 대통령 초기인데 그때는 이 박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쭉 이어온 그런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역사상 가장 그래도 풍요롭고 활발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는 말을 그나마 듣지 않아서 곧바로 IMF까지 그렇지만 정말 이제 살만한 때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 생각에 이제 살만해졌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좁다. 인구는 많고 또 공해도 심하고 넓은 땅으로 좀 가서 살 길이 없는가 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도 그때 봄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때 맞추어서 뭐 강남의 큰 호텔들에서 뉴질랜드 이민 박람회를 했어요. 그때 저도 왔는데 40대 말에 이민을 왔는데 지금 70대가 되었으니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그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골프도 별로 못 치고 낚시도 못하고 그 흔한 남성 관광 여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은퇴한 늙은이가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괜히 뭔가 잘못 살았나는 느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뭐 무역도 해보고 또 뭐 소매상도 해보고 카페도 해보고 심지어 빨래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배운 것도 많고 또 이제 이 좋은 세상에서 또 살다 보니 그게 나이도 먹게 됐는데 이 한 번 딱 외도를 한 게 한인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은 이 건물 새로 짓느라고 다 헐어버렸는데 퀸스트리트 끝에 그 웨스트필드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층에서 파스쿠아라는 카페를 하는데 뭐 커피도 만들고 뭐 저녁 때도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인회의 전임 회장께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교민사회가 상당히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셨는데 여기서 맞이할 호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웰링턴 박태양 회장이 와서 대신 인사 한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몇몇 그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아 선배, 선배 같은 분이 좀 한인의 보궐로 한 8개월 남았는데
맡아서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나는 한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커피 만들라고 바쁜데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절했어요. 근데 몇 차례 왔고 특히 그 중에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장관한 그 이영모 사장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녁 식사나 같이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식사 장소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 론스트리트 코너에 그 빨간 팔각정 건물 있어요. 거기에 사라버리라고 하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국 식장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죠. 뭐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래서 한인에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게 계속 작아가지고 3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오늘 보니까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때부터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돕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변경성 선생님들 께서 아까 한인수 박사님 모셨는데 또 연희사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저 이런 분들이 전부 그때 같이 일을 도와주신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회가 14대 대북 인형을 설치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일회와 한일회장을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1대부터 7대까지는 우리 교민 정착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교민들이 이민 와서 바쁘고 또 살기 힘들어서. 근데 강 회장님.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빨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선배님들이 지나가면 대개 뒤에 회장들이 아 앞에 회장들이 한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님들이 아주 일을 많이 하셨어요. 우선 한일회를 조직하고 영사관을 개설을 하도록 의견을 보고 국민은행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보고 또 아시아나 또 운영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공공기관들의 한인 우리 한글로 된 문서를 놓도록 또 한인 통역관들을 두도록 이렇게 썼다고 병원도 통역관들을 두도록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대부터 현재까지는 우리 한인회관 정착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펀드를 조성하고 한인회관을 건립하는 데 또 힘들 것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느 분들이나 너나 없이 훌륭하게 일을 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대 양희중 회장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그 한인회관 건립기금을 많이 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그 한인회관의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여기 이동호 대양교회장님과 계신데 제가 대양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호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시드니 한인회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양희중 때에 와서 많이 모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11대가 되니까 또 추진력 강한 우리 홍영표 회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엄청 열심히 모금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공로를 저는 높이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금운동을 열심히 이미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도 일어나고 또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금을 시작할 때는 이게 한 30년가량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모험이 됐는데 아주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도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이 좋은 건물이 들어서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 교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걸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13대 한일을 거쳐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선후배 회장님들께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셨는데 우리 14대 김성유 회장님이 마지막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격려도 받았지만 물어뜯고 헐뜯고 뒤에서 욕도 하고 또 때로는 비평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저는 이 재임 기간 동안에 김성유 회장님에 대해서 칭찬하지도 않았고 비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선배 회장이 자살하게 될 수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서 그냥 두고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회장님들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성유 회장님은 정말 인내와 각고의 노력으로 모든 일을 참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이 좋은 한일회관이 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으세요? 눈물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조심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세태 회장님이 새로 신임 회장에 당선되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민사회에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정이 아마 같을 거예요. 한 1,000명쯤 교민사회 회장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욕먹고 힘들고 돈 만드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1,000명쯤 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나타나면 1,001번째 되는 사람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1,001번째. 이제 박세태 회장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인상을 보니까 뭐 임걱정처럼 아주 힘세게 생기시고 방력도 있으시고 좋아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이제 동의학을 실천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표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선택해서 뽑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성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이 두 분이 우리 교민 여러분 앞에서 악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유 회장님은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한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고 우리 박세태 회장님은 앞으로 수고해야 될 힘을 실은 위해서 크게 박수를 해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강원지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공로패 감사패 수여 시간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인회를 대표해서 우리 박찬용 회장님 공로패 감사패 좀. 감사패 오클랜드 한인회장 김성혁. 제12대 13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김성혁님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지금의 일하는 한인회를 만드시는데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교민의 뜨거운 애정으로 건립한 한인회관을 위해 운영의 투명성과 근검 절약의 실천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봉사의 마음으로 함께한 한인회 일동은 오클랜드의 교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감사패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인사회의 어른으로서 늘 지켜봐 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24일 오클랜드 한인회 임원 일동.
김원주 회장님께서 감사패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오클랜드 한인회 한인회장 김성혁. 주야는 오클랜드 한인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오클랜드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 곳이 시대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듭니다. 2017년 6월 24일 대양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이도우. 사실은 종료사를 준비했는데 종료사 한 1분 50초만에 되겠습니다. 김성경 회장님은 오클랜드에서 6년간 하셨지만 대양주도 6년을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하셨는데 11대 홍용표 회장님 하실 때 수석 회장을 하셨고 저희 6대, 7대 대행총 수석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이 한인 회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얻고 힘듭니다. 우리 형수님 계시지만, 회장님 계시지만은 내조를 안 해주면 이혼을 당할 정도로 힘든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분냉은 강물에 흘려버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어렵고 힘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들고 그런 걸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있습니다. 꼬지 따지시지. 우리 형수님 제가 좋아하는 한번 그 박수를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세태 회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골프에 5년, 캔버라 한인회 4년, 대양주 총연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13년 회장을 했는데 철저하게 한인회의 자리는 헌신과 봉사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가 아니고 나는 이 교포사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했다는 정신으로 출발했으면 좋겠고 내려가십시오. 안 터지는 풍선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중에 부양이 됩니다. 떠오릅니다. 그 풍선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설쳐내면 꼭두각시가 되는 거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모습만 보입니다. 안 떨어지기에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더 내려가고 내려가면은 교포사회는 더 좋아질 것이고 교포사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잘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입니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오클랜드 와서 잡지책을 보고 오늘 하면서 잘못된 걸 하나를 좀 수정드리고 싶습니다. 교민사회가 아닙니다. 교포사회가 아닙니다. 이제 동포사회로 통일됐습니다. 같을 동자에다 태유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뭐죠? 애기를 갖고 있는 포유할 수 있는 그 태에 같이 있는 거라고 해서 동포라고 사용합니다. 앞으로는 이 오클랜드에서 동포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재동포 재단으로 저희 한인회를 지원해주는 단체를 재동포 재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10초 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한인회 관리위원장님이 감사패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영진 선생님 대신해서. 감사패 제12대 13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김성혁. 귀하는 고귀한 인품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오클랜드 동포사회 수건사업인 우리 한인회관 건립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우리 한인회와 한인회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 뜻을 높이 받들여
오늘 진심으로 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6월 24일 오클랜드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 박성규, 박성진, 변경숙, 임재석, 송지복 드림. 한번 우리 회장님께 박수를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 곳에서 감사패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순서대로 잘랐습니다. 한번만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인회를 5년 반 동안 잘 이게 여러 교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문제는 내조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외부에서 바다 화보 꽃을 한번 제 집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노벤스가 아니죠? 그동안 고맙고 집안을 어떻게 보면 팽개치고 가나고를 좀 여기 헌신을 좀 했는데 그동안 집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고맙다는 느낌을 이 자리에서 표현하고 눈물 보여 사랑합니다. 우리 한일수 박사님께서 헌정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막 위에서 다 치워버려. 뚜껑 열어. 사모님 나오시죠. 사모님 나오시죠. 김성혁 회장님께서는 한인회 수석부의장으로서 1년 반, 한인회장 연임으로서 4년 동안 합과 5년 반 동안 한인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말이 5년 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쓴맛 단맛을 이 5년 반 동안에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년 동안에서 겪어보지 못한 숱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인회를 떠나시더라도 한인회를 잊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부디 한인회가 계속 발전하도록 한인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뒤에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꿈이라는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한인 회관이 우리 교민들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14대 14수보대 신입께 다음 회장님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빛을 빨리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한인의 임원이고 아주 기대 그 장래와 청망되는 가수 제임스 분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내면
13대 14대 회장님들 기이양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14대 회장님 나오시죠. 회장님 한번 흔들고 주셔야죠. 두 배입니다. 흔들면 쓰리본데. 맞네. 저 두 양반이 같이 서서 사진 찍어. 같이 서. 흔들라. 아니. 오빠매. 오진 그 위원장하고 사람 가르치. 지금 뭐 일자는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13대 환인회 회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14대 환인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14대 환인회장님 취임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태 환인회장님 취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회장님, 교민 원로 오르님, 그리고 동료 친구, 또 자매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14대 한인회장 박세태입니다. 먼저 제가 진설하기 전에 선거관리 규정 제18조에 보면 성서가 있습니다. 성서를 먼저 우리 교민 여러분 앞에 제가 성서를 하겠습니다. 성서 제14대 한인회장 당선자 박세태는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교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선서자 제14대 한인회장 박세태. 감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또 한인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르신들, 동료,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위해서 저 멀리서 바다 건너에서 온 친구이자 동료 회장으로서 함께 하고자 날아온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완 우리 이동우 대양주 회장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하고 박수로도 맞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2대 13대 우리 김성영 회장님이 참 훌륭하게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거쳤습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저 14대 한인회장 박세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한인회관은 여러분들을 위한 회관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회관입니다. 3대가 함께하는 회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서남북이 없는 한인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힘든 곳에 한인회장을 던져놓지 마시고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3대가 함께 하는 한인회관으로 거듭나도록 다시 제가 다짐하면서 이 진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13대 김성혁 회장님의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차기 회장님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저녁 식사 앞서서 이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제 꼬마들 친구입니다. 제가 미래에 우리 한인회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교 한인회장님께서 잠깐만.